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지금 현재 양대 지수는 마이너스 권역의 움직임이고 특히 코스피는 2246선까지 좀 밀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약하다 보니까 지수 자체도 약한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지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상윤 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이 많이 빠지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네. 중국이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네네. 신천이 지금 4%를 넘어섰네요. 4% 넘게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테마나 좀 보면 테마 쪽도 슈퍼박테리아 쪽만 네. 올라가고요. 아. 네, 면역 체계건 뭐 백신이건 다 빠져요. 네. 어허. 이게 또 고르네요. 모두 다 이걸 또 우한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것이다라고 보기도 쉽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또 가장 많이 빠진 4% 5%씩 급락을 하고 있는 테마는 뭐냐면 가전, 네. 하웨이, 그 다음에 뭐냐 우리 샤오미 네. 뭐 이런 관련주들이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애플 관련주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기 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 이런 자동차 뭐 이런 쪽들이 다 밀리고 있어요. 네.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우한 폐렴 때문에 빠진 건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어제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에서 발생을 했고요. 오늘 또 나온 뉴스는 캐나다. 캐나다 쪽에서 5명의 또 확진자가 나왔나요? 확진자는 아니고요. 일단은 발견됐다. 뭐 예, 네, 발견돼가지고 예. 나눠서 하는데 6명이 됐는데 한 명은 음성으로 판명이 돼서 나갔고 나머지 이제 그 5명 정도가 중국을 방문하고 와서 경향들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일부 좀 아프면 내가 중국 갔다 왔잖아요. 아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서 병원을 가죠. 가봐야죠. 일단 무조건 가야죠. 예. 그런 경향들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라는 거는 그렇죠. 몸을 예. 결정을 하니까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착한 생각만 하면 몸은 건강한 거죠. 예. 제가 나쁜 생각을 해서 몸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우한 폐렴 이슈가 촉발이 된 거죠. 네. 이걸로 인해서 아 이거 중국이 내수부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향들은 결국은 뭐냐면 우한 폐렴,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과거에 보면 사스나 메르스. 근데 그때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 2003년도, 2015년도 보면 1분기 동안 보통 한 15%, 20%씩 급락을 했거든요. 진짜로 빠졌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사스나 그 메르스 때문에 빠진 거냐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시기가 안 맞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발병을 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별로 안 움직여요. 위아래로 급등락을 하긴 하는데 별로 영향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빠졌던 요인들은 결국은 한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대란이라든지 이라크 전쟁, 그다음에 뭐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그리스 사태라든지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 그러니까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과거처럼 급락을 하는 경향들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우한 폐렴 이슈로 이것만 가지고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자,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많은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어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거 지금 현재 뭐 관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말이 좀 약간씩 엇갈리면서 조금씩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미국과 EU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문제가 좀 커지고 있죠. 그다음에 그 독일이나 프랑스 쪽에서 이제 가스관 그 연결해가지고 러시아 가스를 하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EU 쪽에 좀 강경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 거 천연가스 사가라 뭐 이런 식으로 물건 팔려고 압박을 주는 거죠. 관세를 네. 가지고 트럼프 기업이에요. 원래 네. 기업가니까 네. 이제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란을 둘러싼 중동발 리스크 엊그저께도 그린존 쪽에 폭격이 좀 네. 있었고 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리비아 사태라든지 시리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죠. 높은 밸류에이션. 아, 밸류. 예. 그러니까 높은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을 갖는 시장에 항상 주식시장이 생기고 나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가장 좋은 호재는 많이 빠진 거죠. 거고. 네. 네.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악재인 많이 올라간 부분, 이건 이제 밸류에이션 가지고 따지는 건데, 뭐 실적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주가는 올랐다. 뭔가 있는 거네. 돈의 힘으로 인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그 돈이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시장은 그에 대한 빌미를 찾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우한폐렴 이슈가 좀 확산이 되면서 중국의 경기둔화 이슈를 좀 자극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지난번 2003년도 때도 그랬었거든요. 네. 문제가 좀 뭐 신용 그때 당시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이어지면서 그 전에 좀 많이 밀렸지만, 그 사스 이슈 이후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그 다음에 기업들의 그때 당시 이제 신용 채권 문제를 구조조정이 공격화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안정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뒤로 2003년도 끝날 때까지 거의 100% 뛰었거든요. 그런 식의 흐름.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현재는 많이 올라간 거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진 거는 실적 시즌인 거죠. 네. 그래도 최근 들어서 보면 실적 시즌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장중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장중에 3% 4%씩 튀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현대차 같은 경우 어제 보면 뭐 8% 9% 튀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물론 예전에 12% 15% 상한가 있을 때 네. 포스코가 그때 상한가 찍은 날이 고점이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네요. 예. 그날 이후부터 이제 빠졌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커질 때가 항상 조심스러워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종목들만 커지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국제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4, 5% 지금 등락을 하고 있고요. 네. 변동성이 커져요. 그다음에 유동성에 가장 그 영향을 크게 받는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들. 그게 보통 5% 10%씩 하루에 급등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의 금융시장의 동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이렇게 급등락을 할 때는 시장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발 물러서고 거기다가 또 내일부터 춘절이잖아요. 네, 쉬고. 춘절인데 그 상당히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니까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춘절 이후에 그 중국인들이 방문했던 지역들, 국가들이 과연 그 관련된 이슈가 생기는지,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중국 정부가 우한 지역을 통제해 버렸잖아요. 네, 비행기 못 뜨겠다면서요. 비행기뿐만 아니라 네, 여행도 다 취소. 여행도 다 취소시키고 네. 우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올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못 나오게 하고 완전히 네. 우리로 치면 이제 하나의 도시를 그냥 봉쇄한 거죠. 봉쇄해버린 거네요.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들의 발표가 있고 나서부터 지수가 올라간 그렇죠. 거였거든요. 맞아요. 예. 그 효과로 인해서 WHO에서 세계보건기구가 결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네. 하루 더 보겠다는 얘기였는데. 좀 더 지켜보겠다는 네.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중국의 대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쉽게 말씀드려서 많이 올라간 거에 따른 차익 매물을 내놓고는 싶은데 그거를 우한폐렴 이슈로 이제 자극을 시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욕구가 더 커지냐 커지지 않느냐의 부분이 그렇죠. 있을 수 있다는 과거에서도 네. 그랬어요. 과거에서도 그 사스 네. 당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발병 환자들이 증가를 할 때 급증할 때가 가장 많이 빠졌고 네. 계속 증가는 하지만 증감이 이제 좀 줄어들 때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지수가 반등을 줬던 사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흐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현재 계속 말씀드리지만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뭐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처럼
여기서 완전히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폭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좀 챙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